제주 버스 준공영제 실태를 알아보는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제주도는 운전기사의 복리 후생을 위한 기타 복리비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기타 복리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도내 한 버스업체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여름철 정복 셔츠입니다. 맞춤복이라는데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소매가 손등을 뒤덮고 옷 라벨을 잘라낸 흔적도 보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신 분은 세 번, 두 번 이렇게 하셨죠. 근데 결국 그분들도 안 입으세요. 못 입겠다. 이 셔츠에 바지와 정복까지. 정복 구입 비용은 22만 7천 원. 버스업체가 노동자를 위한 기타 복리비로 구매했다는데 일부 기사들은 구매 비용에 못 미치는 옷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황당했죠. 황당한 게 아니고 말이 안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정복 구입비 내역은 회사 내 소수 노조가 요구해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딱 16절지 한 장에 그거 딱 그냥 그 정도. 만약에 5억 천이면은 5억 천에도 뭐 이렇게 물품 대금으로 얼마, 너는 피복비로 얼마. 회사 측은 맞춤복 납품 업체를 다수노조에서 정했다고 밝혔고, 다수노조 측은 옷이 좋아 보여 선정한 것으로 업체 선정에 문제 없었다는 입장.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복리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불투명한 기타 복리비 사용 문제를 도의회 청원으로 알린 다른 버스업체의 내부 고발자입니다. 3년 동안 기타 복리비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본 적 없다며 회사와 소속 노조의 회사 내부 문제 제기와 함께 복리비 내역서 공개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소속 노조에서의 제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유령 인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저는 쳐다보질 못해요. 대화도 못합니다. 커피도 못 마셔요. 업체 노조 측은 해당 고발자에 대해 조합 질서를 문란케 해 상벌위원회를 거쳐 노조에서 제명했다며 따돌림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기타 복리비 문제는 2년 전 감사위 성과감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7개 버스업체가 기타 복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회사의 무사고 기원 불공비나 대표이사 대외활동비, 명절 주주 선물 등에 쓴 사실이 밝혀졌고, 감사위는 제주도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 해 제주도 보조금으로 버스업체들에 지급되는 기타 복리비 추정액은 27억 원 정도. 도의회 청원에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정도로 버스업체 기타 복리비 문제는 반복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희입니다.